아고 젖밭이. 있잖아요. 내가 행복해서 웃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지. 내 자신이.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인상을 쓰고 내가 불쌍해서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지 구경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각설이 앞에 오면? 어? 좋지요. 그러니까 웃으라고. 부부싸움, 내가 오늘 사실은 몸이 안 좋아서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저는 항상 중간 메인에 들어가는데 제가 몸이 오늘 안 좋았고 맨 마지막에 나왔거든. 마지막에 남는 분들도 우리를 보고 웃고 즐거워서 가야지. 괜히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싸운 것도 여기 나와서 다 풀고 가야 돼. 부부싸움 누가 하면 그러니. 그래 오빠 고마워. 오빠 창원에서 왔다고? 우리 창원 서축제 많이 갔었네. 온천축제하고. 그래 멀리서도 오셨네. 하모가 경상도 사투리요? 그렇구나. 저기 혹시 직업이 저기 안마사요? 안경 얼른 건네. 아 쌍꺼풀 수술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공개수배? 오빠 네가 눈부시면 난 눈 터져 뒤집었네? 웬만하면 그래도 사람이 눈구녕이 좀 마주치고 교감이 가야지. 어? 그 검은 안경 쓰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고. 그래도 쓴 게 낫다 얼른 써라. 괜히 벗으라 그랬네 그냥. 노래 뭐를 한 것 같아요 엄마? 엄마는 노래 뭐 좋아요?
뭐 울것 없는 박달재나 혹시 뭐 고장난 내자지 시계의 불알 내불알이었대서 이런 거 빼고요. 다 좋다고? 엄마들은 뭐 보면 고장난 내자지를 좋아하더라고. 고장난 내자지는 멈추었는데 옆집 냄비는 고장도 없네. 그런 노래를 좋아하시더라고. 가! 그럼 갑니다. 샤! 그러는 거예요. 나 오빠 거 고장 났단 말 안 했어. 혹시 둘이 불륜은 아니죠? 불륜이요? 불륜은 아니에요 저것들. 아, 근데 불륜도 있을 수 있어. 가방은 왜 오빠 다리 밑에 끼어놨는 거야? 불륜들은요 가방을요 꼭 들어주더라고. 왜냐면 불륜들은 이 더운데도 한쪽 어깨에다 손 올리고 또 이 한쪽 손은 뭐냐 여자 가방 끝까지 그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꼭 한쪽에 들고 다니더라고. 아, 내 팬이요? 못 알아보네. 아, 내 팬이요? 시발 팬도 못 알아보고 씻고 앉아있으니까. 아, 죄송해요. 아니, 나는요 팬들이 많이 있어도 가끔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떤 년이 지 팬을 씻었어요. 그리고 또 딴 사람 씹으면 또 지랄하잖아. 내 팬을 씹는 게 낫지. 안 그려? 어디서 오셨대요? 아, 충청도에서 나보려고요. 남당리에서. 아, 남당리에서 나를 보고 또 여기까지 오셨구나. 아이고, 고마워요. 예? 간신히 찾았다고? 씨발, 애가 조그마니까 간신히 찾을 수 밖에. 애가 좀 크면은 보이는, 예? 유튜브 보면 금방 찾지요. 어, 바로 찾았다고. 저기 마누라는 멍청한 각이요. 어? 아, 피축제 시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지랄이에요, 그 이것도. 아, 그랬어요? 그 유튜브 보면은 금방 찾아요. 저를 찾으려면은 저는 공개수배로 때려졌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를 찾으려면 유튜브 보려면 바로 찾습니다.
쟤도 못 짓고 다녀. 아유, 내가 돈 좀 떼먹었다. 어떤 애 팬들과 남당리까지 쫓아갔더라고. 그 거짓말이고, 아, 남당리에서 저번에 저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아유, 죄송해. 어쩐지 확 뛰더라고. 돈 좀 있어 보이더라고. 예? 아산. 아산. 어, 아, 거기 이제 놀러 오셔갖고 저를 많이 보셨구나. 예, 남당리에서 제가 좀 팬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천 토마토 축제할 때도 저희 팬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근데 사실 포항은 연락하기가 미안해. 너무 멀어가지고 팬들을 오라 그러게 갖고 쌩 갔더니 유튜브 보고 찾아다니더라고. 콩지야 너 어디서 뭐하냐 그러더라고. 설마 니 어디서 몸 팔고 있을까? 나를 착해. 그럼 우리 팬분은 노래를 뭐 좋아하실까?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평소에 생각이 안 나겠지. 에? 보릿고개. 보릿고개 살아봤어? 나는 살아봤어. 각설이 돈못 벌 때는 우린 보릿고개예요. 그래, 보릿고개 한 것 같다. 샷샷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두 장씩이나 주시고 팀문화는 원래 1357로 나가는 건데. 아니요 고맙다고요. 안 주는 새끼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고맙습니다. 제가 좋은 일에 쓸게요. 예, 퇴근길에 꼭 남자 사 먹는 일에 쓰겠습니다. 오라버니는 올해 밤 다음에 저 바람피어도 걸리지 마시고 아랫돌이 항상 건강하시고. 예, 항상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언니 아니죠?
뭐 할 만큼 다 해보놓고 민망하기는 뭘. 아니 이제 우리 나이들 할 만큼 다 해봤잖아. 근데 이상하게 씁쓸어하더라고 사람들이. 할 만큼 해봐서 쪽팔리는 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안경 쓰고 있는가? 제가 자꾸 씹어서 미안해요. 모래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쓰고 있어도 괜찮아. 저번 날은 모래가 엄청나게 날리더라고. 아이고, 귓구멍까지 아주 그 팬티 속까지 들어가서 죽을 뻔했네. 근데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방이 빼려면 힘들거든. 상처 입어 잘못하면. 저번에 그 마저기 29일날 우리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비바람 엄청 많이 쳤거든요. 그날 모래 쓰고 막 이 머릿속까지 이거 냉장고 다 깨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완전 진짜 거짓이 굳어 피난민 될 뻔했다니까 우리. 집 사갖고 집에 갈 뻔했어. 난리도 아니었거든. 근데 1년에 한 번 딱 그렇게 태풍이 불더라고요. 이 태풍이 불하고 모래가 몰리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 예. 근데 오늘은 오래도록 이제 집구석이 별로 배울 일이 없나 봐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요. 집구석 가서 뭐 보리밥살밥 할 일도 없고. 맞지요? 이제 젊은 것들이랑 급한 모텔 가면 되는 거고, 이제 나이 먹은 언니들은 뭐 집에 가서 뭐, 그죠? 별로 가서 할 일 없죠? 요즘은. 맞습니다. 할 일 있어요? 아니, 너 말고 새끼야. 오빠 미안해. 오빠는 노래 뭐 좋아해? 에? 에? 대가리를 스포츠로 깎은 거 보니까 조폭같이 생겼네. 오빠 노래 뭐 좋아해? 아까는 이제 그 신고선이 할 때 뭐 연모를 좋아한다고 팁도 이만해씩 갔거든요. 또 내가 너무 이쁘니까 부끄러운가 봐. 부끄러워. 오빠 옆에 거 오빠 네 거야? 에? 아니 여기 하얀 옷 입은 누구 거야? 어, 그 언니가 몸매관리 무지하게 잘했네. 앞뒤 구분이 없이 잘해놨구만 몸매관리를. 좋겠다 오빠 너는 쿠션 좋은 데 살아서. 여자는 그래도 삐쩍 마른 것보다 이렇게 쿠션이 좀 있는 여자가 괜찮아. 안 그래요? 올라갈 때도 물침대처럼 좋잖아. 근데 삐쩍 말하면 뼈다귀 부딪히는 소리 나거든. 이게 좀 쿠션 있는 여자들이 괜찮다니까. 너무 말로만 못 써. 그렇다고 너무 쿠션 좋은 여자 데리고 살면 못 써. 존나게 두드러 맞네. 근데 저 오빠는 좀 많이 삐쩍 말라갖고 많이 막 전혀 오늘 반스에 오줌 싸거든요 정말로. 언니야 니 흉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아? 아이고 앞뒤 구분도 못하고. 자 노래 한 곡. 자 엄마, 엄마를 위해서 내가 찔레꽃을 한 곡 하겠습니다. 찔레꽃 노래 알아요? 예?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아는데 저기 언니는 알아요? 찔레꽃 노래? 어, 그럼 나이 들었다는 얘기네. 젊지는 않다는 얘기요. 최소 50은 넘어야 되거든.
그래도 신나지요? 내가 지금 몇 년 만에 내 아는 동생을 만난 것 같아서 내가 잠시 기다리라고 그래서 얼굴. 저도 이제 제가 노래 몇 곡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그 한 시간 동안 그 드라마 안 합니다. 30시간 한참 할 때잖아. 그러니까 스피어를 하나씩 달고 다니면서. 그리고 여자를 꼬실 때는요, 저렇게 하얀 바지 입은 언니를 꼬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저건 생리가 끝났다는 증거거든. 저렇게 까만 바지 입은 것들은 꼬시면 안 돼. 생리가 언제 찾아올지니까 불안해서 생리 까만 바지를 입은 거거든. 그리고 여자를, 이게 남편들이 보통 바람을 피울 때 보면요, 내 마누라보다 못생긴 여자하고 바람을 핍니다. 왠지 아세요? 이쁜, 나같이 이쁜 년들은 하도 남자들이 많이 거쳐가서 보존이 안 돼 있거든. 근데 못생긴 년들은 남자들이 안 건드려갖고 천연 기념물로 보존이 잘 돼 있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영리한 거야. 못생긴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게. 그래서 여자도 꼬실 때는 저렇게 하얀 바지 입은 여자를 꼬셔야 돼. 그렇다고 이제 얼굴은 보고 꼬십시오. 막 꼬시는 게 아니고 하얀 바지 입었다고 막 먹으면 안 돼. 유통기한이 너무 오래된 것들은 먹으면 안 돼. 저 정도님은 괜찮아. 뭔 말인지 알지? 그렇다고 한 70 먹어라. 엄마가 하얀 바지 입고 간다고 뒤에 쫄리쫄리 쫓아가지 말고. 물도 안 나오는데. 노래 또 한 곡 할까요? 뭘로 한 곡 또? 언니야, 거 봐라. 그 만 원씩 샀는데 거지 앞에 나오니까 그렇게 입이 터져라 웃지. 자식들이 이만큼 웃겨 죽었어. 부모가 나를 이만큼 웃겨 죽였어. 친구가 이만큼 웃겨 죽였어. 그죠? 여기 와서 만 원의 값어치는 하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만큼 웃고 가시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야. 각설이 공연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들 봐봐요. 다 안 걸려 죽습니다. 왜? 그 사람들 세상 사는 재미를 모르거든요. 예, 이런 데 와서 웃고 떠들고 가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다 보니까 늙지도 않고 병이 안 든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돈이나 뺏어갈 때 부모한테 아양이나 떨고, 어? 애교나 떨지. 자식들이 이렇게 만 원의 값어치를 해주니까 안 해주지요. 혹시라도 팔로 가도 돼. 대가리 흔들지 말고 엿도 좀 팔아줘. 그래요. 이 시골 포항 사람들 왜 대가리를 이렇게 잘 흔드는 몰라. 대가리를 기부수를 해놓던지 그래야지. 엿만 팔려하던 대가리 흔들더라고. 아니, 내가 내일부터는 기부수를 다 해줘야 되겠어. 뭐 대가리를 흔들어 싸서. 그냥 정중하게 거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엿 타먹기 싫다 하면 내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옆에 깍 버려진 거 있잖아요. 그거 주워갖고 흔들어요. 그러면 이 거지 새끼들 목청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 좋잖아요? 막 문자 보내는 척 해. 그러면 아, 이 사람 바쁜가 보다 그냥 지나가. 그래도 이 새끼가 또 온다. 그땐 대가리 파묻고 이 땅바닥을 발로 긁어야지. 그런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 근데도 엿 사먹기 싫어갖고 도망가는 사람들 보면요. 엿은 5천원어치 사먹으면 내일은 5천원어치 값어치에 더한 돈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무당기 만신기가 다 있기 때문에요. 엿 사주는 사람한테 항상 돈 많이 벌으라고 빌어줘요. 엿 안 먹고 간 것들은 갖다 뒤지든지 말든 신경 안 쓰고요. 그러니까 혹시 물건 안 팔아주신 분은 우리 여 매아픈 바가 한 번 돌 동안 엿이라도 하나씩 팔아주시오. 그거 팔아봐야 솔직히 돈 안 남습니다. 엿은 한갑 팔면 2,750원 남아요. 엿장수가 엿 팔아야지 물건 팔아 돈 되겠어요? 그래도 미국엔 미아그라, 한국에는 엿먹거라, 새벽에는 벌떡성을, 아침에 한 번 하라. 엿이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어? 엿을 먹어봐. 서방한테 먹여봐. 두 번 할까? 세 번 해주지. 뭔 말인지 알지? 한 가게 3,000원, 두 가게 5,000원. 꼭 초등학교 나온 것들이 한 값사더라고. 계산이 그렇게 안 되나? 두 가게 5,000원, 1,000원 디스카운트 되잖아. 대학 나온 것들은 그래도 만 원에 한 값 사가더라고. 배움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매 아픈 박 한 바퀴 돌 동안 엿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 어? 5만 원 품바가 돈디야? 하긴 네 얼굴 보고 누가 엿 먹겠냐? 자, 사랑하니까 여자가 좀 팔아줘요. 수고했다고 안 하지 말아줍니다. 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좋군에
거요? 나 찍어서 뭐 하게? 아, 보려고? 나는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동영상 많이 올라가 있어. 근데 염증 사진이 없네. 염증 사진 하나 찍어주시. 니는 내 염증 사진 찍어 뭐 할래? 이쁘니까 이쁜 애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 응? 어? 염병원에 잘 알았어. 찍었어? 대충 찍어요. 빠지겠네. 이제 이게 지금 몇 시요? 이제 노래 두 곡만 하고 이제 우리도 끝내려고 11시 우리가 끝내잖아요. 그죠? 너 이제 노래 두 곡만 하고 네, 우리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근데 혹시 패드 필요하신 분 계세요? 패드 줘봐요. 잠깐 선전하고. 저희가 며칠간 패드를 선전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패드라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 붙이는데 큰일 납니다. 이건 한방 패드라고 아프는데 붙인 거지. 어떤 분들은 이거 한방 패드예요. 그러니까 팬티 밑에다 붙여갖고.